라면 먹을 사람. 안녕하세요, 남미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창신 육회인데요. 동생이 저기 이쪽에 창신동 쪽에 나갔다가 구입을 해갖고 왔는데 창신 육회라고는 집이 있나? 육회 뭐 간천엽, 간천엽이라고 그러나? 천엽이라고 이제 육회 덮밥 있으시면 파는 집인데 이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. 한 10,000원 넘을려나? 하는데 이거 기름장이고 이거 뭐 마늘 뭐 그런 거 들어있고요. 네, 이거 아이스팩 넣어가지고 녹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오우 꽤 푸짐하네. 이 정도면 한 20,000원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자, 뭐 마늘은 잘 안 써 먹으니까 기름장만. 그 종로 같은 데 가시면은 그 뭐 자매집 뭐 그런데 백제 정육점 그런 데 가시면 그 종로 쪽에 저렴하게 판매하는데, 오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. 아이 위만 깔았구나. 예, 밑에는 다 배. 예, 원래 다 그렇고요. 근데 계란 노른자까지 주는 데가 있는데,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소고기 한우라고 그러는데 유구를 많이 사용하고요. 뭐 특혜 예 그런 것까지 모르겠고, 그 자매집 가면은 그 뭐야 노른자까지 하나 올려주는데 요즘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서 엄청 기다려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별로 안 가고 집에서 해 먹는 게 더 좋긴 한데. 자, 어떤지 한번 먹어볼까요? 쫄깃은 하네요. 쫄깃은 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해서 먹는 것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 큰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. 이 정도면 15,000원 정도? 비싸면 20,000원까지는 좀 그렇고 15,000원 할 것 같고요. 배 한번 싸 먹어볼까요? 배는 아무래도 좀 잘라놓고 금방 먹어야 되는데 육즙이 가라앉으면서 좀 눅눅해져서요. 별로고. 육회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옛날에 종종 소개시켜드렸지만 진짜 만들기 쉬운 음식이거든요. 간장, 그 다음에 간장 조금, 설탕, 설탕 소금 하고 참기름 그 정도만 넣으시면 되고요. 뭐 깨 넣으셔도 좋고, 그 다음에 깨 없어도 깨 별 상관없고요. 잣 같은 거 있어서 좋고, 그 정도만 넣으셔도 좋고. 그러니까 처음에는 간하기가 어려운데 조금씩만 넣어서 보시면, 몇 번 해보시면 금방 감 잡히고요. 그 다음에 고기는 저기 한우 판매하는 데 가셔서 뭐 꾸리살 쫄깃쫄깃한 게 좋고요. 설도살 같은 경우는 좀 담백하고 저 뭐야 좀 지방이 없는 부분이거든요. 괜찮긴 한데 집에서 해먹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 돈 주고 사 먹기 아깝더라고요. 뭐 가끔 이제 밖에서 친구가 뭐 육회 먹자 그럴 때 난 육회를 먹긴 하는데, 제가 혼자서 사 먹으면은 10,000원어치 사면 이거 한 두 배 정도 되죠? 양이요? 조금 뭐. 하여튼 참고하셔서 뭐 밖에서 가끔 한번 드셔보신다면 상관없는데 한번 기회 되시면 집에서 맛있게 드셔보시고요. 창신동 육회 참고해보시고, 창신동 가면 또 장난감 골목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또 냉면도 유명한 데도 많고 그런 데 많으니까 뭐 이렇게 저런 데 들려보시면서 골고루 맛있는 거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맛있는 거 많이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우리 연서는 집에서 맛있게 육회 먹고 있겠네요.